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 배운 게임의 스타 리그 정의룡입니다. 자, 아셈 메가웨스테이션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관중들이 지금 이곳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배운 게임의 스타 리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승 진출자 두 명을 확정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께 결승 진출은 안타깝게 좌절됐습니다만 3위냐 4위냐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 3, 4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지경 씨, 김도영 씨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3, 4위전입니다. 예. 네, 결승 진출이 좌절된 선수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약간 맥이 풀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3위와 4위 프로 선수라면 3위냐 4위냐 이 의미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선수의 입장에서라면은 진짜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직 올해의 왕중왕전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크게 이제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임요환 선수가 지금 예,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 모두 2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예. 한 명의 이제 공석이 생기고 그 공석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회, 2회의 3위 중에서 둘 중에 이제 붙어서 이제 한 명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3위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죠. 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4위 안에만 든다, 4강 안에만 든다 하면 뭐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4강 안에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게임의 스타 리그 같은 거, 메이저리그에서 스타로 발돋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 3위냐 4위냐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죠. 보통 어느 대회를 나가더라도 그 3위와 4위의 그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상금도 차이가 많죠. 그럼요. 바로 이 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를 오늘 펼쳐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근택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경기를 했을 3, 4위전.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3, 4위전을 함께하게 되십니다. 자, 온게임넷 스타리그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에서 공동 주최를 하고요.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와 한국프로게임협회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 4위전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대망의 결승전 경기가 있습니다. 예, 대망의 결승전 전날, 그러니까 매번 이 온게임넷 스타리그가 편성이 되어 있는 금요일 저녁에 다음 주에는 특별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온게임넷의 해설자 4대 천왕전입니다. 김창선 해설자와 최정훈 해설자의 4강전 경기 그리고 김도형 해설자와 성상훈 해설자의 4강전 경기가 다음 주 9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가 바로 그 이튿날 9월 8일 토요일에 결승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설자 4대 천왕전의 결승전 경기가 끝나면 대망의 바로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9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입장이 시작이 됩니다. 8,000석인데요. 아마 입장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입장이 시작이 됩니다. 서둘러 자리를 좀 차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 임용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5판 3선승전 경기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 4위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은 3전 2선승제로 치러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맵을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죠. 1차전은 네오 레가시 오브 차, 2차전 라그나로크, 그리고 3차전은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자, 3, 4위전에 나설 두 명의 선수들 결승 진출은 안타깝게 좌절됐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그야말로 신데렐라처럼 떠오른 두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택 선수, 티스 이삭이라는 아이들에서 저그이죠. 이 선수 후반에 상대 강한 면모를 보이는 뮤탈리스 공룡이 뛰어난 선수고요. 지난주에는 라그나록에서의 어떤 저그의 어느 정도 그 해법을 찾아주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현 선수, V건담. 이 선수 정통 테란 유저로서 상대 메카닉 운영이 뛰어난 선수고 생산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그 어떤 연습하지 못한 맵에서는 예, 지난주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근택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3, 4위전 경기를 전체적인 양상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선수 저그, 조정현 선수 테란인데 두 선수가 모두 그 뭐랄까요? 단기전에 강하다기보다는 중장기전으로 가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 보이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선수고 그리고 뭐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할까요? 뭐랄까 뭐 중장기전을 도모하고 하는 스타일이기는 하되
언제나 초반에 어떤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을 해서 좀 승기를 잡고 이제 경기를 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장기전을 이제 이어나가는 이런 편인데 그 전략이 좀 초반에 생각대로 좀 잘 먹히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를 하고 그 전략이 좀 안 먹히면은 뭐 계속 좀 예 좀 힘든 경기를 하다가 지고 나는 모습만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좀 역전을 당하거나 역전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주는 예 이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맵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첫 경기 네오 레가시 업차 뭐 역대 테란데 저거가 4대 4라고 하지만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저거가 4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란데. 네. 예, 이근택 선수에게 예, 어느 정도 뭐 점수를 사실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맵인 예, 라그나로크. 예, 더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테란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예, 10번 싸워서 테란이 한 번밖에 안 졌다는 거는 예, 뭐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예, 이야기로밖에 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굉장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조정현 선수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예, 열세가 되는 게 사실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네오 레가시 오브 차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1차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네. 조정현 선수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매추첨 운이 아 지난주 준결승전 할 때 이렇게 나왔으면 결승에 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첫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래 가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저그의 이근택 선수에게 유리한 면 있고 그 라그나로크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는 조정현 선수에게 약간 우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나 물론 그 준결승전에서 네오 레가시 오브 차에서 처음 경기를 펼쳐봤고 이번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아무래도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는 힘든 경기죠. 저그 상대로는. 네. 자, 이 저그와 테란의 경기에서 명승부가 많이 나오는 건 맵이에요. 그렇죠. 네, 오래 가시고. 자, 코카콜라 배운 게임의 스타리그. 이 두 선수 참 오랫동안 경기를 치른 선수들인데 이제 오늘 있을 이 세 경기를 끝으로 이번 시즌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두 선수 공통된 그런 의견이더군요. 그렇겠죠. 자, 명승부를 네. 기대해보면서 코카콜라 배운 게임의 스타리그 3, 4위전 조정현 선수와 이근택 선수의 1차전 경기부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배운 게임 네스타 리그. 자, 이번 시즌을 뜨겁게 달구었던 새로운 스타 두 명이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3, 4위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근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 대두남이라는 별명, 그 애칭.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팬클럽 회원도 많이 늘었더군요. 예, 역시 그 선수들이 인기가 오르면서 점점 보면은 이 패션 강약이 될까요? 네. 이런 것도 세련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택 선수, 강력한 저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그의 어떤 새로운 방식을 좀 만들어보는 선수입니다. 예. 자, 조정현 선수, 대나무류. 대나무류라는 건 유행어가 됐더군요. 네, 아주 멋있는 별명이에요. 네, 자, 조정현 선수. 참 약한 듯, 강한 듯. 그러면서도 승리를 거두고 4강까지 올라온 선수입니다. 조정현 선수, 유는 강을 제압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자, 이근택 선수와 조정현 선수의 3, 4위전 흥분된 마음으로 1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근택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이근택 선수의 진영, 한시, 저그. 조정현 선수의 테란, 7시쯤입니다. 대각선 방향이네요. 예, 이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저그를 상대해오면서 어떤 초반에 뭔가 그 타격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네오레가시 오브 차 같은 경우는 러시거리도 상당히 멀고요. 그리고 조정현 선수의 장기가 바로 생산력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산력의 뒷받침을 주려면은 사실 이 테란이 레가시 오브 차에서는 더블 커맨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물량 공세를 한번 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이근택 선수는 이 맵에서 두 번이나 경험이 있지만 모두 저그 대 저그였고요. 예, 테란 상대로 한 거는 뭐 비록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색깔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저는 그래서 예, 덕분에 조정현 선수로 생각하는데 조정현 선수 이제 한번 했는데 어떤 레이스 페스트 같은 예,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 그냥 들키니까 그냥 허무하게 무너진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계속 오랜 시간 저항을 하긴 했지만 사실 승부는 초반에 좀 결정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조정현 선수가 좀 다른 패턴의 전략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것이 가능할지 맵을 보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 네, 오래 가시고 참다. 왜 그 한빛소프트 때는 테란이 모두 이겼잖아요. 그때는 보통 보면은 이 지역에서 그렇죠. 중앙 전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테란과 저우의 힘싸움. 테란이 좀 여기저기 멀티가 많고 저우가 좀 편한 이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테란도 좀 잘 참고 수비를 하면 이 지역까지 밀고 나오면서 확보를 하고 이 지역을 이용을 해서 수비하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런 테란도 일단 최소한 멀티 두 개까지는 늘려나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물량전을 하면은 되고 저그가 거기에 동조해서 예, 물량전 펼쳐주고 괜히 수비 열심히 하는 테란에게 이렇게 좀 그 공세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테란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기습적이 지금은 예. 더블 커맨드를 하는 더블 커맨드 하네요. 예. 네. 예, 사실 더블 커맨드의 어떤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더블 커맨드를 하지 않고 그냥 본진의 상황만으로 태클을 탔을 경우에는요. 어떤 그 다른 곳에 많은 멀티 지역을 이근택 선수의 그런 진영에 조정현 선수가 드랍십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대 저우가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드랍십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중앙 지역으로 많은 수의 힘으로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물량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앞서 그 엄재경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듯이 맵 중앙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지는데, 예.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란과 저그의 명승부가 이 맵에서 많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물량 싸움을 하면서 맵 중앙에서 그야말로 그렇죠. 보기 좋은 그 볼만한 그런 컨트롤 싸움이 나오곤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 이제 경기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조정현 선수가 그렇게 컨트롤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그 말이 무색해지고 또 머쓱해질 정도로 절묘한 컨트롤들을 종종 보여줬거든요. 조정현 선수가 예. 조정현 선수의 컨트롤이 그 다른 테란 유저에 비해서 약간 그 좀 떨어져 보이는 그 측면이 뭐냐면 그냥 조정현 선수의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 네.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줘서 머린 열 중에 다섯이 예, 손실 다섯의 손실을 입을 거를 그냥 일곱의 손실을 주고 그 시간에 나는 대신 생산을 더 하면 된다. 이런 쪽이 이제 조정현 선수의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고 조정현 선수도 테란 유저인데 이제 마음 먹고 컨트롤 쪽으로 집중하면 잘하죠. 예. 네. 조정현 선수 이번 시즌에 그야말로 다크호스라고 결과로 민감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8년도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프에 참가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잊혀진 선수다 뭐 이렇게까지 네. 평가를 받았어요 네. 시즌 전에 뭐 역전의 노장이네요. 네. 네. 이 조정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이 선수는 특히나 그 어떤 저그 상대를 할 때나 프로토스 상대를 할 때나 어떤 유닛의 그 부대 지정을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굉장히 뒷받침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4번까지는 예, 부대 지정을 한다는군요. 예. 이제 바로 그 온게임 네스타 리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워낙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에 16강에 나설 때보다 4강이나 결승할 때는 대단히 어떤 눈으로 보기에도 경기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경기력이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고 그냥 뭐 예선까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나와서 한 번 이기니까 와 벌써 팬들의 반응이 이렇더라. 그렇죠. 예, 사실 그 프로 선수는 그걸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맛을 보고 나면 지고 싶지 않죠 이제 더더욱. 예. 자, 히드라 리스크 대회를 올리는 이근택 선수입니다. 스파이어 공제 가요. 예. SCV를 통해서 이근택 선수의 의도를 다 알아차렸어요. 지금 조정현 선수가. 예, 일단 당장은 이근택 선수는 스파이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뮤탈리스크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스파이어 자체는 이제 당분간은 스컬지를 위한 것이 될 공산이 크죠. 네. 테란이 뭐 레이스 페스트라든지 드랍시 페스트라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는 이제 모두 거의 좀 허무하게 그 승기를 잃거나 진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메인 베이스들이 중앙 지역에 몰려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그가 어떻게든 이제 뭐 때로는 뭐 저글링으로 정찰한 경우도 있었지만요 어떻게든 정찰을 빨리 해내는 이런 특성이 또 이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 때문에 그 어떤 기습적인 전략 같은 게 항상 무산되어 온 것 같은데 지금처럼 경기를 펼친다면은 테란이 불리한 상태나 힘든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죠. 그리고 예. 조정현 선수 말이 매디 끌고 맵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근택 선수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게릴라 전술 없이 어떤 조정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냥 접전 없이 그냥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립니다. 테란에게 지금 빠른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그 경기 전에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네오레가시 업차는 저그에게 좀 예, 승산이 있고 예, 라그나로그는 테란에게 승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경기 전에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조정현 선수는 라그나로크에서는 3번밖에 연습 경기를 안 했다. 그러나 레가시에서는 정말 많은 연습 경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근택 선수 역시 레가시보다는 라그나로크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조정현 선수 지금의 뮤탈리스크 대비를 충실히 해놨어요. 미사일턴에 찍어놓고요. 예, 이근택 선수의 어떤 뮤탈리스크를 활용한 게릴라 전술이 이렇게까지 안 통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게임이 자, 지금 뭐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요. 뮤탈리스크 부엌을 잃었습니다. 자, 조정현 선수의 마린 메디 공격을 갑니다. 이근택 선수가 그 뮤탈리스크로 애초에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굳이 지금 뮤탈리스크로 간 거는 조정현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챈 이후에 예, 양쪽 다 테란이 공고하게 수비를 하긴 힘드니까 차라리 빠른 러커보다는 유타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을 바꾼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더블 커맨드 아주 초반에 했기 때문에요. 자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조정현 선수 배럭스를 늘리면서 유닛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 터렛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근택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 미사일 터렛 깨졌습니다. 예, 이근택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네. 예, 맞고 있는 유닛을 살짝 빼주고 하는 이런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사일 터렛을 깨뜨렸으면 SCB를 공격해야죠. 네. 그리고 그 조정현 선수도 지금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에서 좀 아낌없이 어떤 게릴라 전술에 전혀 안 당하게끔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죠. 예, 네. 본방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근택 선수는 보통 터렛을 하나 파괴를 딱 했으면은 바로 그 타이밍 정도 때문에 머린들이 보통 달려오거든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터렛을 파괴하고 뺐다가 빼면 머린이 다시 물러나니까 그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려는 예, 이러한 정도의 플레이였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조정현 선수의 머린들이 반 템포 정도 늦게 도착을 했기 네.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난 거였죠. 네, 맵 중앙 조정현 선수 마린 매딩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가 지금 선멀티 12시 선멀티를 확보를 했는데요. 네, 공격. 자, SCB 공격합니다. SCB 공격. 미사일 터렛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 예, 이근택 선수 확실히 그 예, 일꾼 유닛을 공격하는 예, 이런 쪽으로 아주 각별한 재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근택 선수가 그 첫 경기에서 아마 임성춘 선수를 잡아갖고 파란을 일으켰었던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오정거스들이. 네. 그때 임성춘 선수가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커세어가 있고 포톤 캐논도 있었는데도 뮤탈리스크로 일꾼 잡고 있는 그 유저는 처음 봤다. 그때 캐논이 있고 커세어가 있으니까 뮤타가 좀 쏟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뮤탈리스크와 싸움을 해줬는데 일꾼 안 빼고요. 그냥 뮤탈리스크가 일꾼 공격해갖고 일꾼 피해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임성춘 선수가.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가 날아가는데요. 네.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 안에 뭐가 탔을까요? 러커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되죠? 그렇죠. 뮤탈리스크에 이어한 게릴라 전술을 바로 어떤 오버로드 드랍에 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근택 선수. 네. 아, 그러나 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인데요. 미사일 터렛이에요. 예.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죠, 이근택 선수. 아래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앞마당 멀티 쪽에 언덕에 러커를 드랍하겠다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방향을 보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돌아갑니다.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 아, 뮤탈리스크로 살짝 그게 아니고 테란의 유닛들이 전진을 하니까 이거 예. 중간을 자르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 아무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맵 중앙 쪽으로 조정현 선수는 주력 부대를 집결시켜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 이 정도로 테란이 단단하게 됐고 여기에다가 잠시 후에 벌써 머린이 또 공업이고요. 잠시 후에 베슬까지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네.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지역에 선멀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근택 선수는 중앙에서 힘싸움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러커 내기 내려놨습니다. 이근택 선수. 아, 예. 아, 중앙에 그렇죠. 앞서 있는 주력 부대와 뒤에 후속 부대 사이를 끊어놓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음을 놓고 이동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병력에 피해를 주어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뜻합니다.
서서히 지금 어떤 이근택 선수가 좀 전에 어떤 챔버 건설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중앙의 힘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근택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또 멀티를 늘립니다. 미네랄 멀티 지역이죠. 예, 뭐 이 멀티는 뭐 멀티가 지금 본진 제외하고 두 군데나 있으니까 그 이근택 선수가 이제 미네랄에 남을 타이밍이 됐고, 예, 뭐 해처리 늘리고 멀티 늘린 건 뻔한 거긴 한데. 아, 탐더커네요. 그러네요. 아, 이거는. 아, 네, 공격. 아, 자, 검사 스테이션 찍고요. 보기 갑니다만 러커가 4기거든요. 아, 피해가 상당한데요. 머리 피해 많습니다, 지금. 아, 예. 지금 저거는 스탄 러커를 저 지역에다가 해두고 오버로드를 살짝 보여줌으로 해서 그 중앙에 있는 머린들이 오버로드 잡으러 오라라는 유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안나라 멀티 지역 쪽에서 러커가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예. 조정현 선수가 장악하고 있던 맵 중앙 지역을 이근택 선수가 다시 뺏어냅니다. 조정현 선수 이거 순간 당황할 만한 일이죠 지금. 예. 야, 그 많던 마린 매딕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조정현 선수 어떤 배슬이 추가되면서 안정적으로 모든 조합을 갖추고 진출하려고 했는데 의외의 타격이네요 지금. 야, 이거 상대 안 되죠. 러커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러커 이동 바로 뒤로 뺍니다. 그 많던 마린 매딕의 부대를 잃고. 와, 그 와중에도 오버로드를 예, 하나 잡네요. 탱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요. 예, 그러나 뭐 조정현 선수 본진에 탱크가 있고 본진 언덕을 이용해서 예, 탱크를 약간 이동시켜갖고 본진 언덕 가장자리 쪽으로 두면은 예, 러커 전진이 어려운데요. 그 11시 지역에 조정현 선수 유닛도 보이고요. 아, 이근택 선수의 선 멀티는 좋은 판단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 멀티 섬에했다는 것 자체도 좋은 판단인데다가 그 타이밍이 무척 좋았었죠, 이근택 선수. 조정현 선수. 예, 머린 방업도 지금 됐네요. 순식간에 한 숫자의 마린 매딕을 잃었습니다. 다시 마린 매딕으로 이동. 조정현 선수 지금 유닛 컨트롤이 그다지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네. 러커가 저렇게 많다면은 언덕 위쪽에서 탱크가 좀 그 받쳐준다든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조정현 선수의 본진입니다. 아, 예, 탱크 이동. 네, 이동하네요. 탱크를 언덕 위에서 만약에 그 조정현 선수가 그 사이언스 배슬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정현 선수가 그 저그의 스탑 러커를 약간 흉내를 내 가지고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탱크들을 가장자리 쪽에 쫙 배치를 해 놓고 예. 시즌 모드로 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배슬을 딱 배슬로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탱크가 한꺼번에 바바방 그 스탑 러커 하듯이 쏘는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린 매딕 다시 숫자를 확보하고 앞쪽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예, 공 2업. 예, 이러면은 러커는 지금 공 1업 단계고 예, 방어력이 노업이라면은 예,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커를 언버로우 했다 다시 버로우 했다 하는 컨트롤을 해주기에는 예, 머린들이 액션을 취해줄 때 그 러커가 워낙에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저그 유저에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근택 선수 그러면서 또다시 오버로드 날아갑니다. 러커겠죠. 12시 쪽에서 이동. 야, 오늘 볼만한 물량전 한번 나오겠는데요. 네. 자, 조정현 선수의 진영 근처에서 교전이 펼쳐질 듯합니다. 아, 예, 예. 양쪽에서 이제 둘러싸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네요. 이근택 선수. 네. 그리고 이 스컬지는 사이언스 배슬 요격용입니다. 아, 배슬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저건. 자, 탱크 앞쪽으로. 아, 그러면 지금 조정현 선수 굳이 탱크가 있는데, 예. 아, 미네랄 예. 멀티죠. 무시하고 안마나까지 갑니다. 자, 주력 부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조정현 선수. 아, 꽤 많은 숫자인데요. 네, 마린이 있습니다만, 두 개 오버드렸어요. 예. 자, 러커버 드랍합니다. 러커버로. 아, 금방 같은 경우는 이글택 선수 실수죠. 더블 커맨드의 테란, 거기다가 현재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생산력이 가장 좋다는 테란, 이 조정현 선수를 조금 그 과소평가이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기분 좀 드네요. 네, 자, 엎치락뒤치락 이제 또 전세 바뀝니다. 방금의 그 드랍이 좀 회심의 드랍이었는데 예. 사실 이렇게 그 스타 러커를 통해서 머리 매딕을 소모시켜주고 그렇다면은 이근택 선수는 마너스 히드라 러커를 중앙 쪽에서 진열 갖추고 포위하는 그런 공격을 양 선수 볼만한 교전이다. 자, 커플 싸움 히드라스커 러커. 아, 지금은 예, 좁은 공간에서 싸움이 펼쳐지기 때문에 테란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경력을 갖추고서 센터 쪽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근택 선수는. 그렇죠, 예. 자, 양 선수, 조정현 선수. 정진에서 예. 이근택 선수의 안나 미나르 멀티점 바로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금방 같은 경우 이근택 선수가 그 이 오버로드 폭산드랍의 경로를 잘 잡았으면은 차라리 그냥 뒤쪽에 내려놓고 앞에서 이 버티고 있었던 러커하고 해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그 중앙 지역에 그 테란 부대를 괴멸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아 오버로 날아가 뒤로 돌아서 아 러커버로 와 순식간에 하나 시즈모드에 있는 탱크에 공격당합니다. 예, 예, 앞쪽으로 저건, 전진 저건 앞쪽에서 러커버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공격 자 커트샵 자 러커 또 아픈 선수입니다. 네 조정현 선수의 승리 같네요. 아 조정현 선수 침착하게 러커 하나하나 1.4 예 러커가 아 이건 뭐 본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조정현 선수의 마린 메딕 탱크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미나르 멀티저의 해철이 위험합니다. 해철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해철이 깨졌습니다. 자 테란의 그 뭐 머린도 숫자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탱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러커들이 달려가다 한번 버로우하고요 버로우 풀고 또 한번 달려가고 이런 정도로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안 되죠. 그 네, 자, 마지막 멀티점 공격합니다. 예. 자, 성크크론이 두 개 남았습니다. 성크크론이 하나하나 1.4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조정현 선수. 아, 여기 이거 방어진 무너지면 이길 때까지 무너집니다. 본진의 그 드론들이 탱크 공격을 예. 다 했었거든요. 자, 중요한 시점인데요. 또 가디언이 나온 예, 뭐 타이밍 자체는 좋긴 좋지만 아, 이래 예. 내시 있습니다. 가디언의 위치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아, 지금 저 예, 그렇죠, 그렇죠. 더 물러나야죠. 네, 자 이래대 걸린 가디언들을 오히려 예. 조정현 선수의 미니맵 상에 일렬로 쫙 오고 있어요 지금. 부대 전공입니다. 확실히 조정현 선수 진짜 생산력 대단하네요 진짜. 네, 조정현 선수 어느새 또 저렇게 많은 마린을 만들어냈을까요? 마린 지금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안마다 멀티지 위험합니다. 익스트랙터 깨졌고요. 조정현 선수 아. 밀고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이근택 선수 GG. 이근택 선수 첫 경기 네오레가 슈프차 2500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런맵에서 먼저 첫 판을 내줍니다. 생산력의 조정현에게 무릎을 꿇는 이근택 아, 조정현 선수가 먼저 첫 승을 따릅니다. 1승에 조정현